부산 아닙니까? 부산. 야. 소문난 님과 함께 오늘은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명도 다리. 생각나? 예? 영도 타파파파티방. 영도 타파파파티방. 바로 영도가 여기야, 여기가. 영도 다리 그, 노래가 있습니까? 그 우리 현인 선배님이 부르셨던 예, 예. 노래. 영도 타파파파티. 바로 여기야, 바로. 그게 원조야, 여기가.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네, 미안해. 아니, 여기가 사실 그 형님 아시겠지만 최초의 개항지라고 합니다, 부산이. 맞아, 맞아. 대한민국에서.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지. 한국 최초. 그렇지, 개항지. 그리고 제2의 도시고. 이렇게 열리는 다리도 최초. 이렇게 열리는 다리도 최초. 그러니까. 네. 최초야. 최초가 많아, 이 부산. 그렇습니다. 부산 하면 최초라는 타이틀이 참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곳마다 대한민국의 산 역사가 가득히 녹아있는 곳입니다. 이 부산항은 해외 교역을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항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하루에 한 번 열리는 용도대교는 동양 최초의 도개교라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깡깡 소리가 난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깡깡이 마을도 있습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한국 최초의 극장 거리도 다 아, 부산이 있다 하니 심지어 이 공설시장도 부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말로 볼 것도 많고 소문난 먹거리도 가득하다 하니 마 최초하면 그냥 부산 아닙니까? 이 부산에서 오늘 시간여행 한번 함께 떠나봅시다.